신라 제26대 진평왕은 사냥을 무척 좋아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대궐에 있질 않았습니다. 또 전국에 명하여 사냥에 필요한 매와 사냥개를 바치게 했고 그것을 사들이는데 국고를 낭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값을 치르고 궐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매와 개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며 왕을 속이고 나쁜 매와 개를 비싸게 파는 패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왕의 비위만 맞추려는 간신들과 사냥시중을 들던 사람들은 매와 개를 파는 장사치와 결탁하여 부정축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글공부를 해서 벼슬을 하는 것보다 사냥만 잘하면 왕의 총애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궐 안에는 매와 사냥개를 기르는 사육장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매를 기르는 곳은 매대궐, 개를 기르는 곳은 개대궐이라 부르며 왕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매와 개를 기르기 위해서 하루에도 소를 몇 마리씩 잡아야 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개대궐에서 고기만 먹는 개팔자를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탄식은 사냥에 빠진 왕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소리였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충신인 김우직은 지중왕의 증손으로 병부령의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충심으로 왕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냥병이 국가재정을 소비하고 민심을 흐리게 하며 정사를 망각하는 패단을 만든다고 간절하게 아뢰었지만 왕은 그의 직언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통해 왕의 환심을 사고 덕을 보는 무리들은 사냥에 따라다니며 왕의 사냥 실력을 칭찬하고 한층 더 부채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때는 사냥이 잘 안 되어 왕이 흥이 나지 않으면 간신들은 민가에서 닭을 잡아다가 매에게 던져주어 잡게 하였습니다. 왕은 민가에서 기르는 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들은 꿩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은 집에서도 기를 수 있는 순한 꿩이라고 속이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사냥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사냥터 부근의 민가에서 큰 돼지를 징발하여 숲속에 두었다가 사냥개를 통해 잡게 하여 왕의 흥을 북돋아주며 아첨하였습니다. 김우직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간접적으로 왕을 모욕하는 것 같아 그들의 죄를 차마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몰래 민폐 입은 집을 찾아가서 닭과 돼지값을 물어주어 억울함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김우직은 관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간언하였지만 왕의 사냥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가 병을 얻어 임종이 다가오자 세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신하된 자로 임금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였다. 죽어서라도 꼭 임금을 깨우쳐주려 하니 나의 뼈를 대왕이 사냥 나가시는 길목에 묶어라 하고 유언하였습니다. 삼형제는 부친의 유언대로 장례를 지냈고 그가 죽은 뒤로 그 어느 신하도 간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직의 죽음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냥터 부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아첨하려 닭과 돼지를 잡아가도 그 값을 치러주는 김우직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닭과 돼지를 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터 길목에 들어섰는데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 가지 마옵소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돌아보며 어느 곳에서 소리가 난 것인지 물어보자 김우직의 묘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그가 남긴 유언을 아뢰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김우직의 지극한 우국충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왕은 그의 묘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등에 메고 있던 활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진평왕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